배우 김아중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아중 측은 어제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추징금 부과 사실을 시인했는데요. 이어 앞서 보도된 6억 원이란 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언론 보도를 일부 정정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어중은 지난 5일 앞서 세상에 알려진 강호동에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